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현충일은 모두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나라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국민 통합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현충일 추념의 진정한 의미는 현재가 있게 해준 과거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바탕 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 일부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그 선택적 기억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그런 왜곡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현실적 이익의 잣대로 재단하려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에 맞춰 어떤 경우는 공만 남기고 과는 없애고 또 어떤 경우는 공은 없애고 과만 남긴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역사적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마십시오.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을 빼려 한 것은 그런 잣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훈처의 실수인지 청와대의 지시인지를 가리기 이전에 그런 상식 이하의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현재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면 마땅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입니다. 양쪽 눈에 크기와 시력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이 더 작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한쪽 눈이 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사물도 역사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마음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특히 역사를 정치 투쟁의 도구나 미래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를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국민 화합의 기제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역사를 2년 후 대선을 위한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 집권 세력은 역사에 대한 합리와 객관의 자세를 견지하고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